예, 이번 시간은 504페이지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절 건축물의 높이 제한 찾으셨죠? 우선 1번에 가로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허가권자는 허가권자 동그라미 놓습니다. 가로 구역, 도로에 둘러싼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2번과 3번을 묶어놓습니다. 도로의 너비란 말과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이란 말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을 묶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물에 관한 각종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 우리 건축부에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건축물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안전 외 기능과 환경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건축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건축 제한에서는 건축물과 관련된 사안으로 구조, 설비에 관한 제한과 그리고 두 번째 높이 제한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로 구역과 관련된 높이 제한은 그 적용 대상은 가로 구역이 높이 제한의 적용 대상인데 도로 주변에 심어진 나무를 가로수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둘러싸인 땅을 가로구역이라 하고 통상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충분한데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땅이라고 하면 출입할 통로가 워낙 많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좀 더 높게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 있는 자리는 가로구역이 아닙니다. 뒤에 공원이 접해있기 때문에 가로구역은 못 되는데 정부총합청사 같은 경우라면 가로구역에 해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가로구역이 여러 필지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건물 건축하기 위해 가로구역 전부를 건물 건축하는 대지로 삼을 수 있지만 하나의 가로구역을 두 필지 이상 구분하여 각각 건물 건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 가로 구역에 도로가 이쪽은 폭 25m 도로에 접해 있고 이쪽이 4m 도로에 접해 있다고 하면 이 두 필지에 대형 건물 건축하게 되면 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를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로 구역의 높이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도로 너비가 결정적인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로 구역에 공급되고 있는 전기, 수도 등의 공급량이 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 50명이 사용하기 위한 건물은 딱 5층짜리면 적정한데 여기에 50층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의 높이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5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해놓게 되면 이곳에 전기, 수도 등의 간선시설의 공급량을 10배 정도 늘리면 5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데 이 가로구역의 높이 결정은 허가권자가 하는 것으로서 허가권자의 행정행위, 행정처분이 개인의 사익을 창출하게 하는 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로구역에는 전기, 수도 등의 공급량이 만약 50명 사용할 수 있는 분이고 그 50명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5층짜리라면 딱 5층짜리에 적합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높이를 지정하는 것이지 지나치게 높은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만약 이런 높이의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은 건축주가 수익자 부담은 원칙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되지 나라 예산으로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설치를 좀 늘리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어 가로구역의 높이 결정 요건을 이렇게 정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4번, 5번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우선 5번을 봐주셔야 됩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의 건축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관리에 필요하면 가로구역의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이 가로 구역의 높이는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는데 저 허가권자는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이고 예외적인 허가권자가 특광입니다.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허가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는 저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시군구청장이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가로구역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인 때는 조례로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데 최근 서울에 씌어져 있는 제2롯데월드가 555m이거든요. 그런 높이를 결정한 것은 서울시장이 건축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조례로 높이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높이를 결정하고자 할 때 도로 너비와 간선시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가로구역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시험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조례로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말 너무 틀립니다. 가로구역의 높이는 누가 지정한다? 허가권자인데 그 허가권자 범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는 포함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국토가 가로구역의 높이를 지정하는 자로 설명되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실 것이 이번 차등 지정이라는 말을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재량 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가로구역의 건물 높이를 같게도 할 수 있지만 다르게도 할 수 있죠. 허가권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가로구역의 높이 지정은 재량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2번입니다. 가로구역은 이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1조권은 햇빛 볼 수 있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햇빛 볼 수 있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 지금 앉아있는 이 학원은 상업적에 있습니다. 우리 학원 강의실에는 햇빛 볼 수 있는 창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상업활동이나 공업활동에는 1조권이라는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주거생활에만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거생활이 필요한 장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거지역일 것이고 그리고 주택이 일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준주거지역은 명목상 주거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업용도의 건물을 많이 건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준주거지역은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만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현재 주택은 광해 단독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 일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법령에 따른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단독택은 작은 반면 공동택은 큰 건물입니다. 작은 건물에도 작은 건물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그 규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라는 것을 냈을 때 조금 상속받는 경우에는 많이 뜯어가는 것이 아니라 큰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상속세가 좀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진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내다보면 아마 기업 경영권을
빼앗길 상황에 처한다는 이야기가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분명 상속세를 국민 모두에게 부과 징수하지만 상황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상대적 평등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상대적 평등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에 관한 사항도 규모 큰 공동택에만 적용하는 것이지 단독택에 대해서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되는 모든 건물에 적용되고 어떤 장소에 건축과는 관계없이 공동택이라면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교재 잠깐 확인해놓습니다. 양가 1번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 부트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법인의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해야 한다. 9m 이하라고 하면 1.5m 이상 띄어 건축하고 9m 초과 시에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도로가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이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러한 일반 주거지역의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에서는 이런 부분이 되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 20m 높이의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상 뛰어 건축해야 되고 내가 9m 높이의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1.5m 이상 뛰어 건축하게 되는데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 계획에 따르게 되면 건축물은 대지 남쪽에 배치되게 됩니다. 만약 해가 정남방에 뜨게 되면 건물의 그림자는 북쪽을 향하게 되는데 건축주가 충분한 거리를 뛰어 건축했다면 저 그림자는 대지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제도입니까? 남을 위한 제도이겠습니까? 남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택이 새로 만들어지건 또는 상가 만들어지건 이상한 건물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나를 위한 일조권을 보장한 조치가 아니라 남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전국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법 242조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 민법 242조에서는 대지 소유자가 대지에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인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0.5m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의 건축법령은 저 민법의 특별법적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어디에서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0.5m 뛰는 것이 아니라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1.5m 이상 띄어 건축해야 되죠. 최소.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하나 이해하십니다. 만약 대지가 세로 5m이고 가로 20m일 때와 세로 20m, 가로 5m는 그 면적은 같은데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상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민법 242조에 따라 여기로부터 0.5m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건축법령에 따라 9m 높이의 건물 건축하고자 할 때 최소한 1.5m 뛰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이 달랑 3m 남게 된다고 하면 이곳에 건축될 수 있는 건물 높이는 좀 저층이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남부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토지라고 하면 정북 방향으로부터 10m 뛰었을 때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 이른 곳에 만들 수 있는 최대 높이는 20m이기 때문에 높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과 낮은 건물 건축해야 되는 땅은 토지의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성장한 특례이지 모든 용도지역이 적용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형상이 토지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특징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주택이건 비주택이건 관계없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띄어 건축해야 된다. 그것만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하긴 10년에 한 20년에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20년에 한번 나오는 거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2번입니다. 공동택의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차시였죠.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택 가로 속에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 제외한다. 일반 상업지역부터 제외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제강등의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박스에 관한 내용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주택은 단독택에 적용되지 않고 오직 어디에만? 공동택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택을 건축하게 되면 도를 따라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게 되면 아파트 단지에는 여러 동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동과 동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모든 세대에 잘 비칠 수 있도록 동간 간격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동택과 관련된 특이한 사항으로서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명동에 화장품 가게가 있거든요. 그 화장품 가게가 3년 전쯤에, 4년 전쯤에 평당 11억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6월 달까지는 세금 부과할 때, 세금 부과할 때 고지되는 공시 지가가 평당 3억 원인데 7월 이후에는 얘가 6억으로 가격 올라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나라에서는 내년에 세금이 또 많이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얘가 건물 한동 가격이 아니라 한평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만들어지는 대지의 가격이 평당 1억이라고 하면 30평짜리 아파트 만들게 되었을 때 보통 대지 지분이 10평 정도입니다. 땅값만 1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간 간격을 무시하고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 동 더 지을 수 있죠. 그러면 대지의 지분은 5평짜리인 30평대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분양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택은 어디에 건축한 관계없이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적용해야 되지만 땅값 비싼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내년에 부동산과 관련된 전망은 좋아 보이십니까? 나빠 보이십니까? 나빠 보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거든요. 그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만약 패배하게 된다면 정책 기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9년 만에 잡은 정권을 5년만 달랑하고 또 내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거 끝나고 나서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하게 된다고 하면 그 시점이 아마 바닥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되시는 게 최근 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을 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살려고 하는 사람 넘칩니다. 그래서 아마 팔려고 하는 사람들 없을 때 가격이 올라갈 때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쉽게 잡질 못합니다. 대신 대통령 선거 임박쯤이면 그때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격 따시고 약간 준비하시면서 내년 내후년 정도 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기조가 완전 그때는 바닥일 겁니다. 그 바닥이 되었을 때 지금은 매물 쉽게 원하는 거 잡을 수 있는 시기라 해서 이게 바닥이라 해서 투자 고려하시고 구입 고려하시게 된다면 아마 중개업하실 때 좀 편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쯤 하게 되면 또는 정권 바뀌게 된다고 하면 아마 또다시 부동산 상승 국면에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한 저한테 4년 전쯤에 중개사 수업 받으신 분이 수업도다가 갭투자 얘기를 들으시더만
지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 바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광화문 쪽에 경복궁 자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신규 분양했었는데 그때 분양 가격이 한 6억 7천, 6억 8천 정도 했나 봅니다. 그거 당첨됐었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당첨됐다고 하니까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나한테 8천만 원의 분양권 넘기라고 뭐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데 8천만 원 넘기라고 해서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팔았다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저한테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저 밥 사주려고 분양권 처분했다고 하시던데 그게 16억까지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게 그거지만 그래도 다른 일로 해가지고 계속 갭투자 계속 하시더만 꽤 많이 돈 버셨거든요. 아마 3년 만에 한 15억, 16억 정도 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돌파구가 하나씩 있거든요. 요즘도 있긴 있는데 요것쯤도 있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공부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으시지만 경기 대세일 때는 뭔가 좀 다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격증 어떻게든 따놓으시고 내년 흘러가는 것 좀 지켜보시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놓으시게 된다고 하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꽤 많은 편이거든요. 엉뚱한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공동택과 관련되어 어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택에 대해서는 1조 하고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배제한다. 이유 이해되시겠습니까?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예, 그래서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그것 보시는 거지 하단부에 참 좋은 이야기들은 안 보는 겁니다. 참 좋은 이야기는 언제? 나중에 내가 건축사 준비하거나 아파트 설계도면 직접 만들 필요가 있을 때. 예, 한 잔 넣으시면 특별 건축구역이 있는데 지금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건축협정 등등 있는데 얘들 다 안 합니다. 다만 우리 525페이지 보시게면 3번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찾으셨습니까? 525페이지에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찾으셨죠? 여기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잠깐 내용 보십니다.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둔다. 1번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건축 관계자와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방금 오셨던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28회 때 우리 기출문제 다루어진 것으로서 작년에 당연히 안 나옵니다. 대신 이번에는 어느 정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첫 번째 국토교통부에 만들어져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저 분쟁 조정과 재정 범위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인과 사인 사이에 분쟁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재정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각종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소송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저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보통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3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3년 사이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고 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담동 부자라고 하던 아버님 살해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해자가 빼돌린 돈으로 변호사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한테 지급한 착수금이 5천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나 사건 선임하게 된다고 하면 가장 기본이 300인데 그 300은 변호사 명의에 올려놓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하는 부과 기준 금액이 300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사건 맡긴다 할지라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변호사 좋은 일 시키는 소송 절차는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이러한 분쟁을 법원 판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화해 방법, 분쟁 당사자 간에 타협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조정 절차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 조정 절차는 판사가 주도하는 절차가 아니라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가가 저 분쟁 해결을 주도하는 제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소송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한다. 화해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한다. 화해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하게 되면 저 화해는 민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민법에 근거했다고 하면 분쟁 당사자는 상하관계이겠습니까? 대등관계이겠습니까? 대등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인과 사인 사이 분쟁에 대해서만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재정하는 것이지 국가와 국민사의 분쟁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건축허가권자와 건축주 상호간의 분쟁이라고 하면 그것은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28회 때 기출문제이거든요. 대신 그 당사자를 적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건축 허가 등에 관한 분쟁, 사용 승인에 대한 분쟁 이 말 나오게 되면 허가나 사용 승인은 행정청이 해주거든요. 허가에 대한 분쟁, 사용 승인에 관한 분쟁이라면 그 속의미는 국가 행정청과 국민사의 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도 분쟁 조정 대상이 못 됩니다. 항상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가 누구 사이의 분쟁만?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만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에 대한 조정과 재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저 조정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페이지 능기시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되어 15명이라는 것 확인되시겠습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5명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근데 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공인중개사법에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시군구에 만들어집니까? 국토교통부에 만들어집니까? 중개사법의 분쟁조정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아는 척 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은 여기 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하면 구성원은 항상 15명 이상입니다. 반면 시군구에 만들어진 위원회라고 하면 무조건 10명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법이 시군구의 각종 위원회 만들게 되면 구성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이고요. 국토교통부에 만들어지게 되면 무조건 15명입니다. 또는 50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저 몰라가지고 그랬나 봅니다. 하여튼 기본이 원래 그런데 제가 공인중개사법은 특별한 법률이 있다 보니까 그런가 봅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안 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하여튼 중개사법 제가 요즘 뒤져볼 일이 없어가지고 한 장 넘기시면 4번 조정, 재정, 절차라는 말 찾으셨는데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분쟁위원회는 당사자 조정신청 받으면 60일, 재정신청 받으면 120일 내 절차 마쳐야 된다. 그래서 조정기간은 60일, 재정기간은 120일입니다. 그래서 얘가 28일에 시험에 나왔는데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조정기간과 재정기간을 각각 구분만 해놓으시면 나머지는 좀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 해주시는 겁니다. 옆에 페이지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보칙은 위반 건축물과 관련된 제재 조치로서 작년에
이행 강제금 냈거든요. 아마 올해 안 나올 겁니다. 다만 이행 강제금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제5장 주택법을 봐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잠깐 살펴놓습니다. 건축제한과 관련되어 도로에 관한 제한과 대지에 관한 제한, 건축물에 관한 제한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 예정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 하고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 기억난다, 기억 안 난다. 2m, 264, 364란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건축성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건축 한계선의 준말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특별히 지표 아래는 건축선과 관련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지표 아래는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만 명확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조경에 관한 사항과 대지 분할 제한으로서 조경에 있어서는 공장은 면적 5,000조나 미만의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합 1,500조타 미만의 경우는 조경 의무 면제 생략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물류시설의 경우는 연면적 1,500조타 미만일 때 조경 의무가 생략되지만 주거적 상업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조경 의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지 분할 제한과 관련되어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역은 200조타에 미달되는 분할할 수 없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구조, 설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특별히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기로 했었습니다. 여기 안전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구조안전과 지진에 관한 안전, 화재에 대한 안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건축구조기사란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6층 이상의 건축물, 3층 이상인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사의 협력 대상이라는 말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지진과 관련되어서는 사용 승인 후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할 대상은 둘입니다.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조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되고 방화 관련되어서는 방화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외벽 그리고 지붕 이 세 가지를 불에 잘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 내화 구조는 콘크리트 건물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화 주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걸로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게 범죄 예방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개정되었다지만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승강기. 그리고 올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통해 파악하실 것으로서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과 바닥 설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다만 얘가 더 시험거리가 되게 되는데 현재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로 각각 구분합니다. 올해 개정된 피난용 승강기는 고층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면적은 바다 면적 6.5m 이상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고 승용 승강기의 설치 대상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5m 이상일 때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가 30m 초과하는 때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승강기와 관련된 사항들을 올해는 한번 봐놓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두 번째 규제로서 높이 제한을 함께 보셨는데 이러한 높이 제한은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과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각각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가로구역과 관련된 높이 제한은 허가권자가 높이 지정할 수 있죠. 원칙적인 지정 절차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고 특별시장과 강의시장은 조례로 가로구역 높이를 지정할 수 있다는 말 잡아주셔야 됩니다. 만약 도지사가 가로구역 높이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그 많은 용도지역 중에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만
그 많은 건축물 중에 공동택이 적용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아마 시험에 내게 되면 공동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중심상업지역에 건축된 공동택에 대해서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중심 일반상업지역은 제외한다라는 말을 꼭 한번 잡아놓는 것이 올해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물에는 이런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특별히 저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공개공시가 올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 말고 죄다 했을 겁니다. 여기에 공개공시 설치한 건축물에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기준을 1.2배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건축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건축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협정과 관련되어서는 27회때와 28회때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3세판을 해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었는데 올해 얘가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얘 하나 개정되었으면 얘가 시험거리이지 나머지 쉽게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출문제나 다른 기본적인 사안들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시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건너뛰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한 번은 할 겁니다. 한 번은 해야 왜냐하면 기출문제 계속 나왔었거든요. 한 번은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올해는 이쪽을 포인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제한 규정은 모든 건축주가 지켜야 되는데 이를 지킨 건물, 적법한 건물을 건축법에서는 기존 건축물이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위반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위반 건축물에는 건축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뭔가 철거하라고 지정명령이라는 것을 내릴 수 있고요. 저 지정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이행강제금이 올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더 안 보는 것이지만 사실 이 이행강제금도 재건 개정사항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나중에 한번 해나가시게 될 겁니다. 대신 지금 아마 한 장짜리에는 모든 내용들을 좀 반영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정도를 해놓으시고 다음 요약 단계든 다른 문제 풀이 단계에서 조금씩 더 나누라고 하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바로 주택법 넘어가십니다. 538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택법 찾으셨죠. 근데 여기 주택법은 작년에 살펴보게 되면 작년 8월 달에 개정된 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택법은 자주 개정됩니다. 사실 우리 국민이 가장 느끼게 되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실정 문제가 있다면 이 주거정책에 관한 부분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다 보니 법을 자주 개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개정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538페이지 보십니다. 538페이지 보시면 재정목적 찾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 줄입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주거안정이라 함은 주택법에 따라 새로 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수준 향상은 기존 유주택자에게 새로운 주택을 건설 공급함으로써 주거 생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주택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우선 1번입니다. 주택 찾으셨죠? 그리고 2번, 3번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단독택과 관련되어 1. 협의의 단독택과 2. 다중택 3. 다가구 주택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주택 각각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주택법에 따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법상 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내가 살 집을 만드는 것이고요.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내가 팔 집을 만들게 됩니다. 특별히 분양하는 세대가 30호, 30세대 이상이라면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29세대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사업계획 승인받아 만들게 되었을 때 아무리 우리 세종시장님이 훌륭한 분이라 해서 그분 살집 30개를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 없다. 공간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범위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상 광의 단독택은 협의의 단독택과 하숙집이라 불리는 다중택, 상가주택이라 불리는 다가구택, 시장이 살고 있는 공간 이 네 가지를 단독택이라 했는데 시장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서 30호의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공간은 주택법에 주택범위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공동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숙사는 30세대 이상 건설하게 되었을 때 고용자 소유이지 근로자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관정에 이바지하는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저 기숙사에는 방 한 칸에 근로자 2명, 3명이 함께 이용하게 된다면 주거 수준 향상과도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법상 건설할 수 있는 주택범위에는 기숙사와 공간 제외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표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주택법령상 준주택 종류로 준주택 찾으셨죠. 동그라미해놓습니다. 다중생활시설과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네 가지가 준주택입니다. 다만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예, 볼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잠깐 용어만 이해해 놬습니다.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 아닙니다. 법률 용어 앞에 준이란 말이 붙어 있다고 하면 뒤에 나온 단어를 바로 부정하는 개념이라는 것 파악해 주시고 여기 준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오노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기술 참 많았죠. 그래서 오노는 기술 많다. 오노 닭입니다. 오피스텔, 노인복지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근데 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한 분이 공인중개사 시험과 공법시험을 함께 보다 보니까 시간이 널널하게 남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한 게 있는가 없는가 해서 한번 다시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맞았던 것을 한번 바꿨다가 틀리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을 때 그냥 오노닥에만 나와줬으면 괜찮은데 앞에 몇 층짜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앞이 중요합니까? 뒤가 중요합니까? 뒤를 보시는 것이지 앞에 이상한 거 썼다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처음 시험 볼 때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그 집중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래서 바꾸시는 것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밀려 쓴 것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게 괜찮으시지만 한번 집중해서 문제 풀어놨던 것을 손대시면 열에 아홉은 틀리시더라고요. 나는 10%에 속한다 자신하신다면 그때는 바꾸셔도 상관없지만 안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주택이 아니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자금 차이에 따른 주택 구분 잠깐 확인하십니다. 국민택 사셨죠? 그리고 2번입니다.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국민택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택이 국민주택인 동시에 민영주택이 될 일이 없다라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 국민택 보십니다. 국민택이란 다음 각목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국민택 규모, 국민택 규모 추천없습니다. 현재 국민택 규모는 3번을 봐주십니다. 원칙적인 규모는 주거전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택 규모라 하고 가로 속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는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민택 규모는 최대 100, 원칙적인 면적은 85제곱미터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수도권에 건설된 국민주택 나오면 85입니다. 도시지역에 건설된, 그러면 도시지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이죠. 그래서 자연 녹지지역에 건설된 국민주택 규모는 85입니다. 아, 도시지역에는 주상공회,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도 다 도시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건설되게 되면 무조건 85제곱미터까지가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 확인하시고,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에 건설된 국민주택 규모의 경우만 100제곱미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얘만 보셨다 할 겁니다. 동그라 1번 찾으셨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가로 해놓습니다. 이들을 공공, 공적사업체라 표현합니다. 공공이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고, 2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재정 추정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추정했습니다. 자금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되는 주택. 그래서 우리 국가 재정은 국방부 장관이 지금 540페이지에 양가사업은 자금에 따른 주택 구분으로서 1. 국민주택 보고 있으시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국가재정이라 하면 국방부 장관이 군인아파트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아파트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그 크기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면 국민주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 추천하시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돈 대출 잘 받을 수 있는지 루트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뭘 하겠다고 하시는 분, 특히 사거나 팔게, 아, 사겠다 하시는 분 또는 개발사업 하겠다는 분이 돈이 부족해서 개발사업을 못하거나 매수 못한 때 있거든요. 여기에서 대출받아 해결해 주게 되면 참 좋아하실 겁니다. 만약 시중금리가 5%라고 하면 얘는 절반의 돈을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을 하시게 되면 자금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조달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꼭 강구해 놓으시는 게 계약 성사를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랄지라도 주택도시금부터 돈을 대출받아 국민대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것도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추진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옆에 페이지 5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6. 세대 공동주택은 잠깐 치웠다 하십니다.